안녕하세요. 2023 수능에서 올 1등을 받고 연대의대에 입학한 황대희입니다. 벌써 수능을 본 지도 1년이 넘었네요. 오늘은 제가 작년 수능 썰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수능 당일 당황하는 일 없도록 저와 함께 시뮬레이션 해봐요. 먼저 인강 선생님들이 종강 겸 마무리 인사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수능이 가까워진 게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정을 많이 쌓았어서 그런지 뭉클하더라고요. 또 친구들과도 서로 응원하면서 뭉클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너무 큰 시험으로 생각하지는 않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수능을 그저 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험이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능 3일 전부터는 사실 집중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학이 어려운 실무나 기출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실무의 경우에는 저희 멘탈이나 루틴 관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기출 위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1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믿고 저의 멘탈 관리에 더욱더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일단 짐을 잘 싸야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별로 단권화 노트를 준비했고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예열 지문까지 준비했습니다. 단권화 노트는 그동안 자주 한 실수나 자주 떠올리기 힘들었던 아이디어 그리고 행동 강령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열 지문의 경우에는 그 당시 수능과 가장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는 당의 6급형 지문으로 준비했어요.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초콜릿을 준비했고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해서 휴지 및 화장실용 물티슈 정도까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에는 무엇보다 여유있게 일어나는 게 중요했어요. 여유있게 일어나서 모닝똥을 쌌습니다. 저같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부터 장을 비우고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고사장에 들어와서는 화장실과 교실 환경에 적응을 하고 저는 모든 과목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권화 노트를 복습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주 했던 실수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열 문제까지 풀었어요.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열 문제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국어는 제가 언매부터 풀기 시작을 했는데 언매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원래 풀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제나 별표 치고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당황했지만 제가 평소에 걸리던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체크해놨었기 때문에 문학 독서를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노력했고 겨우겨우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어려움 없이 다 풀고 검토 중이었는데 시험이 2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30번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0초 정도를 남기고 계산 실수를 고치고 OMR 마킹까지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행히 현우진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덕분에 계산 실수를 빠르게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변의 진리니까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점심시간에는 반찬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볶음밥과 뜨끈한 묵국을 먹었어요. 국어 수학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답은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바로 영어를 준비하는 거였는데 멘탈 관리가 아직 되지 않았어서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답을 맞춰보진 않았고 아주 잠깐 동안만 서로 신세 한탄도 하고 서로 응원의 한마디도 던지면서 멘탈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 이후부터 확실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경우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논리적인 풀이 방법보다는 직감적으로 풀이했던 경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과탐의 경우에서도 무아지경으로 풀어서 그런지 실수가 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아지경으로 푸는 와중에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연습하거나 집중력을 그때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답 맞추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험의 결과를 의식하면서 현재 시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최대한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채점표를 작성했는데 국어 짝수형 답배치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신경을 쓰느라 다음 시험에도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채점표는 작성하되 최대한 신경 안 쓰고 나 자신을 믿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능 당일 하나하나의 변수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생각보다 똥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답 맞추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시험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능 날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은 꼭 필요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날 후회 없는 하루, 만족스러운 하루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